그 다음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. 수벌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항아에 있는 모래를 붙여가 모래라 말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모래라 말씀하셨나이다 수벌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항아에 있는 모래 수요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은 불세계가 있다면 이런 불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나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노 무슨 까닭이겠는가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이니 그런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 무아미타 이 항아강 나오고 모래 나왔죠. 우리나라 강 중에 물이 시뻘건 데가 어디 어느 강입니까? 제일 탁한 강이 어딘가 낙동강. 흙물이 제일 많은 데가 낙동강이고 그 다음에 모래 제일 많은 데가 그래도 안 많게도 흙물이니까 모래가 제일 많겠지. 그러면 낙동강 하나 안에 모래가 몇 개쯤 들어앉아 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 왜 부처님이 항아강을 얘기해 놓은 거는 지금 아마 강지스강 같아요. 강폭이 얼마나 넓었냐 하면은 한 4km가 돼요. 낙동강 8배가 돼. 한참 지나가더라고, 강이. 엄청난 커요. 그 철교를 타고 한번 가봤더니. 그렇게 강이 크다면 그렇게 모래가 많겠지. 그러면 모래 숫자 한 개를 낙동강 한 개씩으로 계산하면 낙동강 꽤 많겠지. 낙동강 안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낙동강이 많다고 한다면 그 낙동강 숫자가 많겠지. 그러면 또 더 넘어가서 그 많은 숫자 낙동강 안에 모래는 몇 배나 되겠어요? 그거는 뭐 참말로 뭐 도저히 그 숨이 가파서 말아버리고 생각이 아득하니까 말아버리겠지. 그만큼을 지금 낙동강이니 항아강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는 세계도 이렇게 모래 알 만큼 세계가 많고 그 세계 안에 중생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 이 소리입니다. 알겠죠? 대한민국 하나 하면은 한 개인데 인구가 몇이라? 한 5천만 가까이 되지요? 그러면 지구는 하나인데 인구가 50억이 되지요? 거기에다가 축생이니 곤충까지도 다 하면 수천억, 만억도 넘을 겁니다. 실제 중생하면 사람으로 붙어서 곤충까지 가거든요. 그건 다 생명체야.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천억, 만억도 넘어요. 그만큼, 자, 잘 들으세요. 그만 숫자 노름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본다면 우리는 머리가 그만 흥 해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은 부처님의 머리는 원체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알아. 숫자를 다 알고 그 숫자의 중생의 성질하며 업하며 그 다음에 섭성하며 다 알아. 어찌 알고는 쉽지.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알아버린다 그 말이야. 자 그렇게 아시니까
여러분들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. 괜히 아들 말마다 쏙 내비는 짓 하지 함부로 하지 마. 그래서 저 금강경 앞에서도 실지실견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보고 다 안다라고 했어. 그럼 어째서 그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도 참 의문이 갔는데 그게 차츰차츰 알아지더라고. 어찌 알아지느냐. 아까 앞서 이걸 미리 얘기를 했는데 돼지 새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요리 봐도 다 돼지 새끼인 줄 다 알겠죠. 돼지 섭성은 어떻다는 걸 알아. 그 급수를 따, 그 같은 끼리끼리로 따져버리면은 똑같아요. 숫자 그거 아마 많아도 별 그 걱정 없어. 여러분들 그와 주판 잘 났고 산수 셈 잘한 사람은 원리를 터득해 버리면은 우리는 한참 몇 조 몇 억 몇 천 몇 억 이거 읽기도 바쁜데 지금 계산 다 되고 앉아 있거든. 그게 뭐냐면은 벌써 그 이치 개념을 터득을 해버리면은 숫자가 그냥 확 나와버려. 숫자가 확 나오고 여기에 대한 이치가 확 나와버리고 섭성 업 성질까지가 싹 다 통계가 싹 나와버려. 여러분 요즘 컴퓨터 그 탁탁 몇 번만 두드려버리면 다 나오잖아요. 입력만 딱 시키면 그와 같듯이 이 부처님은 그걸 다 알아. 그럼 우리 인간이 50억이라고 하지만은 그 업이 따지고 보면 업이나 성기나 하는 짓이 같아요. 이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그 뭐 무슨 나라 무슨 나라가 같지만 통틀어 싸잡아 보면은 다 뭐예요? 다 범부지. 다 범부중생이라는 그게 딱 나오니까 틀이 딱 잡혀. 여러분들 내가 전번에 정초에 바쁘다고 했는데 다 바쁘게 다녔어요. 어쨌어요? 뭐 가서 보니까 금년 다 재수 있겠다 하던가. 아니 그거 말고 저 사주 보러 가고 뭐 사러 가는 거. 그거 보면 안 돼. 그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가 뭘 도통해서 지가 귀신이야 뭐냐 대충 딱 이미 딱 정해놓는 법칙이 뭐냐 70%는 같아요. 70%는 같기 때문에 그 70% 먹고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30% 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요렇게도 한번 쳐박고 저래도 쳐박아가지고 돈 내놨도록 하는 재주다 그 말이야. 네. 왜냐 그게 딱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와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숫자 노름을 보면은 항아모래알같이 많지만은 그 성질대로 이렇게 살살 주워 모아보니까 다 같아. 매주가 모양이 다 틀려도 따지고 보니까 뭐가 만들었어? 잘 안 해. 중생이기 뭐로가 만들었냐면은 순수 100% 욕심으로 만들어놨거든. 그럼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? 애욕과 무력으로 만들어졌더라 그 말이야. 그러면 애욕과 무력은 무엇을 반드시 내게 되냐? 똥은 무슨 냄새를 풍기지? 똥은 꾸린내를 풍길 수밖에 없듯이 애욕과 무력으로 만든 놈은 지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게 되는 거야. 그리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. 똥이 썩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꾸린내 나듯이 이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죽을 때까지라도 신경질 내고 욕심 내고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. 그것을 부처님이 탁 물리로 탁 다 때려 알아버린 거야. 그래서 부처님이 화안해. 그러니까 헛생각 가지고 부처님 앞에 자꾸 해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저 소인배 재진놈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할 뿐이지 무슨 헛소리 뭐 헛생각 할 것도 하나도 없어. 그저 지심기명래하고 기도하고 참회할 따름이야. 그래서 이 보림정서를 짓는 취지가 바로 그거라. 참회도량이라고 한 거. 누가 하나가 오든 들어왔든 숫자에 관계가 없어. 그자 여기 오시거든 그자 참 부처님 앞에 지신 기명내 목숨 바쳐서 내 목숨 바쳐 참회하고 기도하겠느라 하고 참선하겠느라고 그 생각 올 뿐이지 무슨 헛생각하고 하거든 뭐 안 와도 되고 그래 여기 헛생각 제발 하지만 헛생각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하고 여기 올라거든 생각 좀 고쳐가지고 그래 오라고 말해. 딴 데 가면 그래 하면 될상 싶어도 부처님이 이놈 이놈아, 네 심법부터 고쳐야, 복장을 고쳐야, 복을 받지. 심법부터 고쳐야 복을 받지. 무슨 딴소리 하느냐는 게 그거라, 그 말이야.
그래서 부처님이 다 이 약간종심을 부처님께서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많기로서니 그 막 낙동강 모래알 만큼 숫자 많을 수는 없지.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모래알이 한 개가 낙동강 한 개라면은 그 많은 낙동강 속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. 그 모래 숫자만큼 중생 숫자가 많다 그 말이야. 그렇게 많은 중생의 숫자라도 부처님은 한 생각에 다 알아버린다.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지전능하다 했어. 그 실제 경계는 있어요. 내가 괜히 하는 소리도 아니야. 여기만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도 나는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그 많은 중생의 성질이나 업이나 습성까지도 나는 다 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전지전능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나는 일체 능하다라고 했습니다. 나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. 능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.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도리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서 이 자기 이 범부심으로 계산을 대지 마라는 거. 오직 부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어찌게 하든지 이 오차를 자금자금 줄여 들어와요. 자꾸 오차를 줄여서 줄여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딱 바로 제 원점에 이를 때를 끝에를 갖다가 무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무심. 끝에가 무념이다 이렇게 하고 끝에를 무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을 합니다. 그 흔히들과 무아지경 하지 않습니까? 무하다 하는 것을 무심이다, 무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무심이다, 무념이다, 무하다 요거를 다 말은 틀려도 답을 내면 이걸 갖다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정념. 바른 생각이다. 정념이다 그 말이야. 그래 정념에 딱 도달하면은 비로소 지혜가 탁 터져요. 그럴 때면은 온 우주를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. 바로 부처가 되고 이렇게까지 바른 생각을 내야만이 비로소 복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참으로 복 받으려고 하거든 바른 생각만 내면은 복을 받습니다. 그런데 참 서울의 처사님 한번 그러자 그렇게 바른 마음 내기가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는 거라. 아.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다 바른 생각을 가지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나중에 한 1년이 그게 맹맹 돌더라나? 그랬더니 나중에 참선을 딱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독하다 보니까 얼큰이 이게 바른 마음이로구나.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된 마음이냐? 범부들의 생각은 몽탕 망상이요 분별이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기준을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바른 생각만 내면은 그래서 왜 여기에 이제 왜 심행보살이고 심행중생이냐 하는 그 말은 중생 생각을 따라서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고는 인정해 주는 말뿐이라.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파도가 아무리 넘실거려도 그것도 물은 물이야. 그것까지 알아버리라 그 말이야. 범부가 아무리 시원찮고 시원찮다 해도 미혹해서 범부지 미혹만 깨우치면 어찌 됩니까? 부처다 그 말이야. 그걸 알아라. 그 결론은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? 부처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야. 왜냐? 나는 자빠진 부처니까 그 말이야. 빠진 부처, 미혹한 부처이지 부처 아닌 거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. 그거 꼭 아셔야 돼. 내가 또 자빠진 부처, 미혹한 부처이기 때문에 지난 날은 몰라가지고 부처가 뭔지만 했어. 중생 노릇만 했다가 불법을 배움으로 해서 본래 부처를 찾는 것이 견성 성불했다 이렇게 말한 게 봤다. 견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부처인 줄 비로소 봤다. 그럼 아까 다섯 가지 눈이 있었지요. 언제 부처인 줄 바로 아느냐 하면 똑바로 아냐면은 적어도 해안 정도는 돼야 아 내가 부처로구나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.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그럼 내가 부처인가 이게 안 돼요. 생각이 안 돌아서. 그러니까 적어도 해안이 열려야 내가 부처다 하는 것 비로소 아니까 누가 뭐를 캐도 끝에부터 무슨 짓 하겠어? 부처짓만 하지 중생짓은 죽어도 죽으시면 죽었지 않아. 그런데 우리가 부처인 줄 말만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저 하는 짓마다 그래도 살락하면 할 수 있는 겨 사거든. 어때요? 그런 말 맞지?
그러면서 꽃 죽어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거요. 그럼 뭐요? 답은 뭐요? 너는 항상 범부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.